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주로 얼려서 먹기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48시간 동안 얼려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아니 마이너스 2래. 마이너스 17인가? 우리 냉장고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냉장고가 된 장실. 어서 소리 들어보세요. 살살 녹는다. 와, 대박. 소리를 들으면서 즐겨보세요. 소리가 어떠나요? 네, 다시 저 우리 나타나서 좋네요. 소리가 어떠나요? 얼린 요구르트 참 맛있어요. 왜 이렇게 안 봐줘? 맛있다. 최고네요. 되게 맛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돼? 소리 좋죠? 맛있어.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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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 대박. 네, 보기 힘드네요. 네, 뭘 걸렸네요. 역시 맛있어. 요거트 얼려 먹는 것도 맛있네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요구르트 먹고 싶죠? 드세요. 아가 아니라 내가 먹어야지. 네. 맛있어. 약올르기 팁. 이거 먹어. 약올르기 팁. 이거 먹어! 특별히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 라고 했는데 딱 뺏어서 이거 묻히고 그래서 딱 해서 코에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엄청 화낼걸요. 와, 요구르트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요구르트 이거 다 먹으려면 한 시간 걸 것 같아요. 대왕 요구르트예요. 조그만 요구르트 있는데 우리 집에 대왕 요구르트래.
맛있어요. 네, 오늘은 오늘 아 거대 요구르트 얼려서 아이 얼려서 먹기 챌린지를 해봤는데 ASMR도 했고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바이.